네, 오늘의 공략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올랐던 종목들을 보니까 우리 조기주 매니저님의 공략주였던 종목들이 참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세이바스 AI가 지금 벌써 이렇게 급등해서 세 자릿수 수익률이라고요? 네, 이뭐그 너무 많이 전에 오른 거 제가 아닙니까? 코난도 추천드렸고 오픈엣지도 추천드렸는데 너무 먼 종목, 한달 전, 10월 달뭐 이렇게 추천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잊혀진 것 같고 이제 셀바스는 12월 21일 날 추천드렸는데 그 전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셀바스 A가 12월 24일 6,850원 했는데 지금 현재 14,000원, 100%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100% 종목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지금 110% 수익인데, 제가 생각했던 이 가격대는 이제 3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래 이제 AI 관련 중에 실적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이 제일 앞서 있는 회사가 이제 마지막 피크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고, 현재 시총도 3천억이었고요. 과거에도 이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15,000원까지는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거 이상 돌파한다면 이제 AI주들의 이제 과열 국면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기존의 주익을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면서 소량으로 홀딩 전략보다는 매매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그 후에 마인드랩을 추천드렸는데 16,950원에서 추천드려서 지금 현재 마인드랩도 거의 40%, 39% 수익 중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2천억 정도에 아직 가려면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마 셀바스와 마인드랩의 어떤 상승세는 조금 더 있어 보이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네, 수익 실현하시면서 소량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전환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실리콘2 1월 16일 날 엊그제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제 상승 중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는데 최근에 투신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요게 이제 역직구 우리나라에서 해외 종목 그 명품을 사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한국의 화장품과 푸드와 그다음에 음반과 굿즈를 살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코리아닷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더 인기 있고 100만 유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앞으로도 한국의 K뷰티라든가 이런 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성장성은 높아 보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3,500원의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너무 꽤 지금 3,140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아마 목표가를 좀더 5,000원까지 높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보다는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공략 좀 보기 전에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의 수익률 봤는데요. 이렇게 수익률 높은 종목을 리뷰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성우 이사의 첫 번째 공략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아, 이 종목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네, 어떻게 좀 시간이 왔습니까? 시간은 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종목들,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의 한두 자릿수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와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조는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바이오시밀러는 한두 자리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특정 기업이 시장에 어떤 면을 보여주면 주가가 상승하는지 그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그 포인트가 지금 시기로 도래를 했다라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비록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쪽,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뭐 에이즈, 기타 이러한 그 블록버스터급의 제품 같은 경우가 특허가 만료되게 되면 이 특허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이제 복제약을 출시를 할수 있게 되고요. 올해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베그젤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뭐 블록버스터 단에서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기타 뭐 질병과 관련된 항암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 단위, 두 자리 조 단위 이상으로 판매되던 오리지널 의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복제약으로 출시가 가능하게 되고 이 부분이 유럽 과 관련된 부분의 판매는 획득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판매 부분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두 자릿수 영업이익에서 매출의 볼륨이 더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 영업이익률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올해 원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7월 기준으로 휴미라, 저 자가면역 질환 이 부분 같은 경우가 특허 만료에 대해서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는 게 셀트리온, 그다음에 뭐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해외 기업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데 미국 보험에 실제 보험에 등재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포텐이 달라지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 그 자가면역 질환 복제약의 보험 등재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게 보험 등재가 된다고 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가볍게 지금 구간에서
좀 상승이 상당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봤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주가도 58,600원대에서 지금 쉽게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를 7만 원. 오, 많이 높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1차로 7만 원인데 7월 기점 전 이제 보험에 등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7만 원 이상 뭐 다시금 10만 원대 정도 가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이게 허무 맹랑함, 무조건 이 기업이 된다, 꿈과 희망이 있으니까 된다, 그런 논리보다 우리는 알아둬야 될 거는 왜 주가가 빠져있고 상승하려고 하면 어떤 요인이 있어야 이 기업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냐,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한번 발굴을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RBW 보도록 하겠습니다. RBW 예전에 한번 하셨었나요? 아닌가요? 여러 번 했습니다. 뭐 아실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이게 제가 뭐 요건 기억하실 줄 알았더니 역시 보면은 제가 보면 제가 종목을 하루에 정말 수십 개를 듣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랑받는 캐릭터실 것 같아요. 어디가나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약간 믿고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네. 이제 RBW는 이제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아실 텐데 마마무 얘기하면 그렇죠 이제 기억이 나시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공시를 보시면 네, DSP 미디어에서 이제 네. 카카오 엔터를 200억 정도의 음원과 콘텐츠 유통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 공시를 했는데 또 조금 상승을 했어요. 근데 상승하자마자 약간 조정 국면인데 이게 보면 투자사에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20만 정도 매도를 했는데 네. 아마도 여기서 이제 지금 올라가면서 그 매물을 조금 더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는 네, 매수 해도 저가 이제 박스권에서 살짝 탈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총은 1,500억 이하입니다. 1,488억이네요. 그래서 현재가는 충분히 음원 관련주 중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고요. 소형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음원 관련 음명 회사들은 뭐 1조 조단위, 뭐 몇천억 단위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소속사는 이제 자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음원 관련뿐만 아니라 이제 카라, 마마무, 워너스, 원이, 퍼플키스, 오마이걸스가 활동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인수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굿펠라스 엔터와 얼반옥스를 인수해서 이제 종합 컨텐츠 기회 기반을 구축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의 어떤 K 컨텐츠의 굉장히 축을 차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컴투스와 더불어 이제 자금을 200억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금도 있고요. 여기가 역으로 보기로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연 카라와 마마무 그다음에 워너스 원이 이런 그룹들의 이제 공연을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수익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의 음원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거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도훈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 김도훈 대표의 음원 수익으로만으로도 네, 충분히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400억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셨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저번에 한번 2만 원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점 구간에서 지금 15,000원 때인데 15,000원에서 16,000원 매수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저는 25,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전고점이 26,000원대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잡아드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3,000억 좀 미만입니다. 그래서 음원 관련해서 흑자가 나오고 있는 앞으로 성장 음원 관련 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보유수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3%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기금이나 기관 매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조그만 주는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기관들이 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2만 원까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RBW 자주 이제 언급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기회를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함께 챙겨 두시고요. 두 번째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이세 공략주는 대한광통신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한광통신, 우리가 작년에 사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종종 언급하긴 했어요. 근데 네. 올해도 괜찮나요? 네, 올해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제가 네.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그리고 주가는 빠졌었습니다. 빠졌는데 좀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했고 네. 그 데이터 같은 경우와 함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접근을 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있고 미용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광섬유 같은 경우도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12월에 이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12월 데이터가 1월에 발표가 됐고요. 이 데이터가 5개년의 최고치가 나타났어요.
5개 내는 최고치라고 하면은 수출 단가도 올랐고 수출과 관련된 제품 판매도 늘어났단 말이죠. 단가 제품 판매 같은 경우가 함께 늘어나는 경우는 공급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수요가 이 부분이 늘어서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부분은 유럽과 미국의 수요 같은 경우 뭐 서버, 기타 이 라인과 관련된 부분의 교체 주기가 도래를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의문적인 점이 전방 시장입니다. 전방 시장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가 통신과 관련된 인프라 환경들, 우리가 통신 장비 같은 경우 뭐 미국의 버라이즌 이쪽 단에서 원래 기대가 됐던 건 3월에 그 3.5GHz 투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은 딜레이가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함께 조정이 나왔어요. 가장 좋은 그런 시점은 이 전방 시장에서도 뭐 투자를 해주는 그 환경이 함께 나타난다고 하면 좋은데 그 점을 빼고도 지금 뭐 유럽과 미국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에 대한 단가, 제품에 대한 판매 이 부분이 늘어났다는 점인데 우리가 그러면 자 12월에 이 부분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4분기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출의 인식의 특성이 있습니다. 2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출의 인식을 해요. 그러면 4분기는 12월의 수출 같은 경우 비용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 있는데 대신에 1분기 실적이 이 지금에 보이는 수출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장광통신을 편입을 했어요. 그러면 바라봐야 되는 지표는 매월 수출입 데이터, 이 광섬유의 데이터를 보면서 이 추이를 유지하는지 이 추이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1분기, 2분기 연속 실적은 좋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만약에 예상보다 낮은 실적이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뭐 매수 관점 유지를 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도 가격 전략에 대해서 지금 3,400원 말씀해 주셨던 게 좀 네. 적절한 그 뭐라 그러죠? 박스권 상단. 네. 오랜만에 하니까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요. 박스권 상단을 보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가볍게 이 정도 수준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종목들이 몰리는 종목들은 시세가 강해요. 뭐 네. 채권, 뭐 이쪽 단, 그다음에 로봇 이쪽 단이 강한데 우리가 이쪽 단의 종목을 모두 플레이를 하기보다 당연히 이쪽 플레이가 중심이지만 좀 빠져 있는 군들 중에서 지금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좀 그 정도의 가벼운 구간, 그 구간을 박스권 상단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에요. 와, 뭔가 묵직해집니다. 네. 안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큰 종목 말씀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무겁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조선주 중에서도 잘 안 가는, 그러니까 소외됐던 지금 현재 시장에 뭐 AI와 뭐 로봇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왜 이거를 추천드렸냐면 아니 근데 올해 조선주 기대된다는 얘기를 사실 작년 말부터 저는 되게 그렇죠. 오랫동안 했는데 아무 기대되는데 없었어요. 근데 왜 없어요? 왜 그러는 그런 거예요? 것들은 지금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도 이제 4분기도 적자 축소가 나올 것 같고 네. 대부분의 이제 조선 3사가 이제 적자이기 때문에 네. 내년부터 이제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 사태도 있고 그러면서 취소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취소권도 있고 그러면서 흑자 기조로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있는데 올해는 뭐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뭐 2023년도에 이제 규모도로 271만 CGT 관련해서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2.7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50%만 늘어나도 괜찮은데 일단 매출액이 2023년 작년 비해서 두 배가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3배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흑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예측을 해보면 2023년에 매출액은 7조 6천억에 영업이익이 이제 2,500억 정도 흑자 전환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몇천억 적자 나면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위험한 거 아니냐 산업은행 자회사이지만 또 증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싶은 종목이긴 하는데 올해는 분명히 흑자가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매출액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 이제 악재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에서 통상 임금 관련해서 조선주들 뭐 여러 가지 뭐 제조업체들 문제가 있었는데 통상임금도 대법원에서 되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몇천만 원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로 해서 큰 문제가 아닌 걸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어졌고요. 또 하나는 하나가 지금 현재 2조 정도 유상 증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정을 했는데 곧 며칠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화에서 이제 한화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참여 업체들이 좀 바뀐 거 외에는 크게 변화는 없고요. 2억 주가 들어오면서 이제 시총이 4조가 되면서 이제 인력 수급이 가장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베트남 인력이라든가 해외 인력들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 인력이 못 들어왔던 상황에서 이제 그런 문제도 해소되고 있고 증자도 해소되고 있고 그러면 올라가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박스권 하단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한 달 동안 보면 외국인들이 17만 주를 샀고요. 기관들은 34만 주를 샀습니다. 그 중에 이제 34만 중에 연기금이 26만 주를 샀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은 결국 이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수하는 종목이 대우조선 해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개인들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지금 현재 상승을 나오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제 2만 원에서 안착을 하면서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수급 상황도 좋아지는 이 무거운 대우조선 해양을 한번 추천드렸는데 뭐 매수가는 2만 원에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저번에 공시에 나왔을 때 2만 5천 원, 25% 정도 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무거운 그 배가 움직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공략주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쭉 확인해 봤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요새 수익률 굉장히 좋아서 무료 방송 자주 하신다고요? 네, 수익률이 항공주도 있고요. 네. AI주도 많이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조기준 대표 들어오시거나 네. 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찾아서 들어오신다 그러면 아, 뭘로 찾아야 돼요? 밴드는? 번호는 있는데 번호에 나오는 게 외우질 못해서요. 밴드도 아마 조기준으로 검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밴드와 유튜브에 조기준 대표 검색하고 4시부터 1시간 동안 AI뿐만 아니라 로봇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주식들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조기준 검색해 보시고요. 만약에 안 나오면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오늘 4시에는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시에 전세였던 이 시간 오늘도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상호 회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보는 시간, 이번에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업앤다운 어느 쪽이십니까? 네, 오늘 시장 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업이어야죠. 네, 뭐 설 연휴 동안에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이제 대부분 문을 닫았는데 일본 증시가 또 상승을 하면서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으로 아시아 증시들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뉴욕 3대 지수가 이제 오른 게 연준이 예상보다 올 봄에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이 낙관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대출금리도 보니까 인하하면서 예적금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가 거의 이제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이 일제히 상승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매니저님 올해 초에 공략해서 2주 만에 50% 넘는 수익률 기록한 종목이 있네요. 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간상 많이 리뷰를 못하는데 네. 지금 신고가 간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 종목만 하도록 할게요. 네. 마인드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이전 방송에서도 좀 마인드랩을 이제 승률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마인드랩을 1월 달 들어서 우리가 조정 줬을 때 1월 5일 날 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저점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끌고 가 봐라. 뭐 한 10번 정도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 무인화, 빅데이터, 그리고 AI, 로봇, 이 관련주가 지금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로 좀 종목을 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차 목표가 직년제 2만 원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미 어차피 지금 50%가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잡아서 끌고 간다. 그건 좀 무리고 밑에서 잡았을 때 끌고 가자 그래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들도 많으니까 지금 혹시나 하고 싶으신 분들 매매 관점에서 리스크를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후 마인드랩 같은 종목들 많이 제가 편입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인드랩 같은 종목 또 발굴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공략주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AI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실적을 동반한 종목인데 좀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좀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4,300원에 엑셈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좀 깔겠습니다. 지금 한 10% 정도 급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올라갈 때 매수하는 그런 컨셉은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셈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AI를 참여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서울에서 세계 도시 최초 메타버스 이제 서울을 이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앞으로 이제 비대면 그리고 이제 사이버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시가 세계 도시 가운데 최초로 이제 메타버스 서울을 정식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엑셈이 지난해 이제 서울시가 발주한
인공지능 AI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수주하면서 부과를 받고 있는데, 이 세계 도시 최초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이 메타버스 서울이 이제 시범 운영을 마치고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메타버스 서울은 비대면의 일상화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전과 디지털 세대의 주류화에 발맞춰서 이제 계획과 행정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엑센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유일 클라우드 인프라 원스톱 서비스를 주도하는 기업인데, 무려 국내 고객이 5천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다 이 회사의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규모가 1조 4천억으로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20여 년간 국내 빅데이터 성능 관리 시장의 7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제 AI 탑재 클라우드 기반 대규모 통합 감지 솔루션이나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전문 기업인데, 이게 이제 모든 분야, 금융이나 공공이나 제조나 이 모든 분야의 대상에 다 적용이 된다. 그게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이게 적용이 된 게 이제 1,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나중에 이제 재무구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제 딥러닝 탑재 AI 기반 IT 운영 지능화 솔루션을 XA, LOPS를 출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도 늘려가고 있는데, 이 맥스게이지라는 이제 DB 시대 빅데이터 시장에서 전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번에 또 거래 추적 솔루션 인터맥스도 또 출시하면서 매출을 늘려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이 크진 않은 회사입니다. 300억, 그리고 2020년에 400억, 그리고 2021년에 475억, 그리고 작년 같은 한 500억이 넘어갈 거예요. 매출이 한 번도 안 끊겼습니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도 60억에서 작년 한 159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영업이익도 두 배 정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40억에서 120억까지 작년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은이 서프라이즈도 기대된다 말씀드리고, 부채율도 없습니다. 거의 19% 정도고요. 유보율도 2500%니까 상당히 성장하는 우량 기업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4,300원을 좀 깔아놨는데, 방송 전에 올라, 방송 후에 올라야 되는데, 좀 방송하면서 좀 이렇게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점 부근이 한 5,500원 정도 됩니다. 고점 부근을 좀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5,500원 정도 되는데, 실적이나 순익이나 모든 영업이익이나 다 성장했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가를 가야 되는 종목이죠. 그죠? 당연히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은 이미 확실하게 잡아줬다. 한 4단 바닥으로 잡아줬으니까 지금은 허리 구간이네요. 지금 구간이, 지금 주가가 허리 구간이니까 아마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정고점을 충분히 뚫어야 되는 종목이고 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5,000원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5,500원, 그리고 선저가는 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엑셈입니다. 이름이 뭔가 엑셀레이터를 밟을 것 같은 그런 종목명인데요. 네.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의 퍼포먼스가 훌륭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엠벤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